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나요? 저는 저번 주에 한국의 대표적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쇠고 왔어요. 추석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쉬는 날이에요. 학생들은 등교를 안 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다요. 직장인도 회사에 출근 안 하고요. 올해는 2023년 9월 28일, 29일, 30일, 총 3일이 추석 연휴였어요. 추석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문득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들 아시죠? 옛날 옛적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계절 중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했어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걸 끝내기 전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집안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 성묘를 하면서 시작됐대요. 2023년인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됐지만 농촌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요. 추석 명절에는 도시에 사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가요. 한두 명이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이 3일 동안 각자의 고향으로 동시에 가요. 고향에 가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고속버스를 타거나 두 번째, 기차를 타거나 세 번째, 비행기를 타거나 네 번째, 본인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방법이요.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바로 기차를 타는 게 가장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기차는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비행기도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차랑 똑같긴 하지만 비싸기도 하고 비행장이 전국에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고속버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은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평소라면 3시간 정도면 도착할 텐데 명절에는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리고 화장실이 급한데 차가 막히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되도록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차 예매는 경쟁이 치열해요.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먼저 한국 명절인 추석, 설날, 날짜를 확인하고 계획하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서울 구경만 하실 거라면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쉬는 가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대신 서울이 아닌 부산, 여수, 거제 같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날짜를 변경하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차도 많이 막히고 기차표 구하기도 힘들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할 말이 많네요. 추석에 먹는 음식들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You can download PDF files containing scripts. Link in the description.